예쁜 언니입니다. 안현무 씨. 최근에 새로운 회사에 둥지를 들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STM이랑 계약을 했어요. 어, 그 모델 전문인데 거기? 네. 뭐, 한예진 씨, 이연희 씨, 장윤주 씨, 풍경아 씨도 그렇고 좀 모델 출신 회사였다 보니까 키가 큰 아티스트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요. 근데 제가 키가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현무 씨가 키가 어떻게 돼요? 제가 73이 조금 넘어요. 와,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이제 언니들도 다 키가 크다 보니까 좀 키 큰 여자들이랑 있을 때 뭔가 더 편안하고 동질감도 느끼고 도현 씨도 키가 크시니까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운동하다가 사진 찍어준다 해서 막 사진을 장난스럽게 찍었는데 찍어주시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야, 장도연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도현 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뵀을 때도 좋아한다 그랬고. 도현 씨랑 같이 그 도현 씨 시그니처 포즈를 아, 네. 스타일 이거 스타일 전 너무 좋죠. 아, 좋아요? 네. 아니 얘들아 영광이에요. 이거는 저기 현모 씨가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더 맨날 했잖아. 알려주세요. 멋있어 멋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도현 씨가 보여주세요. 너무 멋이 있으시네. 아니, 네. 이거를 네. 멋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이 팔꿈치 두 개가 닿을 것처럼 하세요. 어디 닿아요? 그냥 괴기스러워요. 아, 얘가 이거 얘가 이거 아, 둘, 셋. 유연하다. 어, 근데 진짜 아니, 그 저기 유연하다. 자, 도현아 더 늘었다. 진짜 늘었다. 포인트구나.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하나만 더. 네. 저기 안 되나? 뭐 해보여? 꽃게 좀 전수 안 되나? 꽃게는 또 그렇지. 아, 그러면 꽃게 안 하더라. 아, 근데 일단 이제 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꽃게라기엔 오늘 너무 하얘셔서 최선을 다해볼게요. 삶은 게 정도라고. 찐게. 찐게, 찐게. 찐게라고. 꽃게는 좀 몰라, 우리. 꽤 오랜만인데. 꽃게요? 꽤 오랜만인데. 이게 뭐야? 언니. 언니. 아유, 너무 잘하시네. 와. 아,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등지 트실래. 아, 지금 하려고 포즈를 아, 취했는데? 가끔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려요. 어, 아니, 저희야 뭐.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안현무 씨 외롭지 않게 둘이 네. 같이 어, 아이 컨택 네. 하면서 어, 이렇게. 아, 이렇게? 그 외롭지 않아요. 한껏 친해진 것 같아. 아, 네. 아, 옛날에 내가 놀이터에서 깨던 거야. 왜요? 재밌지.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괜찮아요. 자, 글로벌 마우스 안현모 씨. 글로벌 인사들을 홀린 치트키가 있으시다고요. 해외 관객분들, 귀빈분들 모시고 네네. 행사를 하다 보니까 TPO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4월에 이제 베니스에서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장소가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해외 행사할 때는 한국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옷도 와. 너무 멋진 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옷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 그렇죠. 어, 저 입은 거 뭐야? 이렇게 네. 되는 거지. 어. 특히나 대사님들이나 뭐 장관님들 이런 분들이 그 사모님들이 같이 오셨을 경우에는 제 옷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나 잘 풀리는구나. 네, 대화가 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지춘희 선생님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지춘희 선생님 옷을 입고 싶다라고 브랜드에 컨택을 했는데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건립이 된 게 백남준 선생님의 공로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마침 지춘희 선생님께서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 컬렉션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입으면 딱 맞겠다. 맞아 맞아. 어, 아니, 너무 멋진 의상들이 많아서 와. 아, 잘 어울린다. 이게 그 네, 저 동글동글아미가 그 백남준 선생님께서 달을 모티브로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딱 그 설명이 끝나니까 모두 다 알겠다는 듯이 그 심볼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부산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맞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해외에서 그런 유치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부산이 해양도시고 하니까
색깔이다. 그래서 수춘희 선생님의 미스지 컬렉션을 입었는데 나탈리아 보디아노바라는 루이 땡땡 그 며느리 분께서 어디 드레스냐고 너무 예쁘다고 그분도 저렇게 테슬 술장식이 달린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커플룩이라고 막 이러면서 드레스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오늘은 그럼 무슨 테마예요? 오늘 화이트 자세히 보시면 한 커플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덧대어져 있거든요. 네, 네. 포장을 벗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긁지 않은 복권의 느낌으로. 오~ 네, 저 아직 안 긁은 복권이에요. 언박싱하기 전, 개봉하기 전에 옷 같은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그러네. 네. 난 곧 여름이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시원하죠. 모기장 느낌. 네, 실제로 덥지 않고 시원해요. 인생 2막을 시작한 안현모 씨 최근에 호가 생겼다네요. 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름이 다섯 글자가 된 것 같다. 모든 기사가 날 때마다 안현모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혼 안현모. 뭐 이제 뭐 그래서 뭐 4혼 박영규. 3혼 엄영수 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배들도 많이 계시죠? 관련이 없는 기사에도 다 그렇게 기사가 나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이탈리아로 출장 갈 때도 이탈리아를 갔다 온 지 6개월 만에 다시 출장을 가게 돼서 6개월 만에 다시 뭐 가네 이렇게 올렸더니 이혼 안현모 이혼 6개월 만에 홀로 떠난 여행.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사실 좀 크게 사고 나서 아파가지고 좀 우울하고 병원 치료받고 그랬는데 이혼 안현모 뭐 여전히 드러나는 뭐 두려움. 뭐 해외여행 이렇게 휴양하러 갔을 때도 이건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 뭐 시댁 스트레스 없는 첫 명절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건데 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50대는 원래 그 우울감이 있어요. 이제 우울감이라고 했더니 김구라 뭐 재혼했는데도 우울증. 아이고야.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안현모 씨가 이혼 후에 아주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던데. 제가 이 프리가 된 이후로는 쭉 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짝이 없이 방송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된 게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날까? 누굴 만나나에 좀 관심이 있나 봐요. 당연히 그럴 때죠. 그리고 막 안 봤던 질문도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도 최근에는 어디 예능을 나갔다가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혼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저는 남녀공학을 초중고 대를 다 나왔고 또 기자 생활을 했다 보니까 뭐 보도국 생활하면서 그래, 남자 선배들 또 취재원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누구랑 밥을 먹거나 뭐 이러기만 해도 둘이 뭐가 있나 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뭐 만나나 봐 이러고 최근에는 베니스 출장 갔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남자애를 만났는데 사진을 올렸더니 유독 기사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뭐 베니스에서 기적처럼 만난 뭐 남사 기현이 소설. 소설라이즈. 현실판 비퍼설라이즈. 그런 시선이 좀 있어서 아 조심해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또 역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그럼.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제가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마주치는 분들이 용기 잃지 마세요.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을 해주세요. 누군가 생명부지에 남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니 내가 정말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에 뭐 이혼 관련된 소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컨텐츠도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혹시 이혼이라는 게 되게 당연하거나 싫으면 이혼하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할까 봐 좀 책임감을 느끼기는 해요. 사실은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랑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건 너무 다른 거여서 결혼을 할 때는 한 20m 정도 되는 그 꽃가루 뿌려진 버진로드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나올 때는 정말 깜깜한 지하에서 모든 중력과 관성을 거스르면서 밧줄 하나 잡고 올라와서 맨홀 뚜껑 열고 나오는 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가볍게 소재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경계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또 자기가 또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게 또 페이소스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시간제 영역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게 있다고요? 해외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비행기 출입국 날짜까지 다 정해놨다가 갑자기 프랑스어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캔슬된 적이 있었구나. 불어하고? 네. 뭐 불어를 하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태리어도 조금은 하는데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하는 정도지 마이크 잡고 사회를 보는 정도는 아니어서 진짜 어려워. 이번에 이제 베니스에서 행사할 때 아, 내가 그동안 이태리어 조금은 배웠으니까 여기서 써먹어야지 생각만 하고 끝날 때까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띄엄띄엄 그냥 몇 마디 했더니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탈리아어 하는 거 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프랑스에서 행사라든가 이탈리아에서 행사를 할 때도 자국어를 좀 쓸 수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대단하네. 이태리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 이태리어는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발음은 좋아요.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어를 할 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크리스티나 씨의 얼굴을 떠올려요. 근데 여기서 언니. 나요. 이러고 하죠. 우리 하나님 했어요. 크리스티나요. 그 크리스티나 씨의 음성을 떠올리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얼굴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티나 씨가 말씀하실 때마다 되게 개구진 표정으로 눈을 계속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란데, 그라치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김부락 씨도 있었잖아요. 항상 김부락이라고. 레드벨벳 웬디도 있잖아요. 뭐 감사합니다가 그라치에인데 영어권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아마 그라치에. Please 같은 것도 per favor, per favor. 육상들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prego, grazie mille, grazie, per favore, 뭐 buona giornata. 네,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태리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크리스티나 그 얼굴만 떠올린다고 하더니 목소리까지 똑같은데? 음성 떠올렸네. 그래서 솔직히 떠올리지 않아요? 저는 크리스티나 씨 정말 이탈리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것만 흉내내면 그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좋아할까요? 그럼 좋아해요. 지금 TV에서 고마워요. 그렇게 재밌어요. 그라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쓱 한번 보여줘요. 길었네. 조금 길었어요. 잘한다.